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굉장히 아주 귀한 손님이 온 좋은 특강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공부 열심히 해서 피곤했을 텐데 오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특강을 해주실 강사 선생님은 타일러 라시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타일러 라시 선생님이 아마 특강을 하면서 자기소개를 많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는 안 하고 빨리 타일러하고 이야기하고 싶을 테니까 제가 타일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타일러입니다. 네, 이렇게 그 사실은 강연 뭐 강의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말씀이 안 들리거나 아니면 전달이 잘안 된다는 생각이 드시면 뭐 이렇게 막 어떻게 좀 표시를 해주시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국에서 어떻게 살게 됐는지,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선까지 강연하는 걸로 할 건데요. 저는 이제 타일러라고 하고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내일 시험이 있어서 부산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원래 지금은 하는 일이 방송 활동도 하지만 그런 국제 무역이나 이제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의 그런 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일단 잠시만요. 아, 네. 한국어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됐고 관심이 생기고 왜 공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원래 버몬트에서 왔거든요. 버몬트 출신인데 어릴 때부터 외국어 배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유럽 사람이고 그 사촌 동생은 페루 사람이고 그리고 버몬트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퀘벡이라고 불어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외국어를 많이들 하고 있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었는데 학교에서는 뭐 프랑스어를 배울 수 있었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근데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대학교 갔을 때 학기마다 수업을 바꿨어요. 배우는 언어를. 그래서 시카고 대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첫 학기 때그 불어하고 스페인어, 그리고 다음 학기에 불어하고 포르투갈어, 그 다음에 독일어 이렇게 바꾸면서 했는데 계속 서양식 그런 유럽 중심의 언어를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없었어요.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 하고 싶었는데 친한 친구가 동양에서 쓰는 언어를 하나 막 골라서 하면 된다고 그래서 한번 이제 한국어를 선택해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수업에 한막 5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빨리 배울 수가 있었고 선생님하고 되게 직접적인 소통을 많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좀 배우고 연구를 그쪽으로도 계속 하고 논문 쓸때 북한 대기근하고 법 체계에 약간 비교 분석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그때 졸업할 때가 그러니까 일찍 수료를 했어요. 수업을 일찍 끝냈거든요. 이렇게 논문 쓰고 있었는데 수업은 끝났죠. 근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끝나고 바로 혹시 제 말씀이 들리나요? 들리나요? 오케이. 저는 왜안 들리는지. 잠시만요. 네, 어쨌든 네, 2009년에 졸업을 해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워싱턴 DC로 갔어요. 근데 워싱턴 DC는 그때 당시에는 가장 일자리가 많았어요. 왜냐면 금융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채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중앙정부에서는 어차피 할 일이 있었으니까 거기 가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 찾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막좀 헤매다가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아, 상원이나 하원, 그 의회에 그 본인이 살던 곳에 그 살던 곳을 대표하는 그런 의원 사무실에 지원하면 금방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서 살아봤는지를 다 생각해 보면 막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막뭐 버몬트 살았고 시카고 살았고 잠깐 뭐 샌디에고에서 어머니가 살았고 막 이런 거다 쓰고 그러면 이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 사무실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 붙어요. 잘 붙어요.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그렇게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한 직업은 못 찾아서 인턴십을 상원에서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한 6개월 정도 그 입법부에서 일을 하고 법이 어떻게 생기고 뭐 청문회를 어떻게 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배우고 일자리를 더 찾아야 되니까 계속 지원하고 있었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른 나라도 워싱턴 DC에서 사람을 채용한대요. 대사관에서. 그래서 대사관을 보고 있다가 그 이제 이집트 대사관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한국어 관련된 거 하고 싶어가지고 혹시나 뭐 거기서 채용하나?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거기서 구했죠. 그래서 한 2010년부터 11년까지 한 1년 남짓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제가 대사실에서 일을 했어요. 대사실은 대사님의 방이죠. 네, 대사님의 사무실, 대사실에서 일을 했고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영어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대사가 하는 모든 일, 거의 모든 일의 일정, 약간 비서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때 어떤 사건이 생기면 누구누구랑 얘기해야 한다. 누구누구랑 뭐 면담이 필요하다. 뭐 이러면은 제가 중간에서 전화해가지고 아, 네네, 여기 어디인데요. 뭐 이런 역할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좀 뭐랄까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 그 한국의 조직 문화를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 여기서 일을 하는데 제가 아침 8시 반까지 출근하고 그리고 퇴근하는 게한 6시쯤 넘었어요. 근데 이게 워싱턴 DC에서는 그렇게 뭐 이상한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꼭 조금 일찍 출근해야 되는 건그 4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4층까지 올라가고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가 있어야 돼요. 제가 먼저 가 있어야 되고 전화가 와요. 아, 대사님이 관저에서 출발하셨습니다. 하고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려요. 그러면은 도착하세요. 이 건물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문이 있잖아요. 이 문에 들어가시고 그러면 거기에 그 안내 데스크가 있죠. 안내에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방금 들어오셨습니다. 엘리베이터 타십니다. 하고 엘리베이터 타시면 제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도착하실 때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맨날 아침에 그렇게 해야 돼요. 절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미 다 세팅돼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약간 뭐랄까 그런
급이 있는 약간 위계 질서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처음 배운 거는 이제 여기 대사관에서 일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좀 아주 재미있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는 동안에 좀더 하고 싶었고 승진이 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어관이 아니다 보니까 승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 다닐까 뭐 할까 고민하다가 또그 네트워킹 행사에서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해봤어요. 대학원 가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비싸요. 미국 학교 너무 너무 비싸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근데 혼자서 내야 되는데 못 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인데 그 친구가 말씀하시기를 아 근데 브루나이에 가고 싶으면 브루나이에 가고 싶으면 거기서 학사, 석사, 박사 다 지원해주고 시설도 있고 다 공짜고 뭐든 다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는데 그런 장학금을 1년에 미국 사람 10명한테 주는데 지원한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지원하면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브루나이? 네, 브루나이는 그렇게 관심이 있지를 않아서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 듣고 아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장학금을 주는 시스템이 있구나 이런 약간 팁이 있으니까 찾아봤죠. 아 한국 뭐 장학금 뭐 한국 대학원 막 이렇게 검색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장학 제도가 있는데 그게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하는 정부 초청 장학금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찾아보면 KGSP로 쓰는 편인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석사로 지원하고 석사로 지원하면 1년의 어학연수 1년 동안 한국어 공부하는 거죠. 1년에 어학연수를 하고, 그리고 2년 동안, 그 석사 과정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장학금 받게 돼서, 서울대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그러면은 어학당, 그 한국어 가르치는 어학당에서 1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진학을 하고, 수업을 듣고, 시험 치고 한국은 순서가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는 게 먼저 수업을 다 들어요. 먼저 수업을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영어로 qualifiers라고 하는 것 같은데 논문 제출 자격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논자시 이렇게 줄여서 말았는데 논문 제출 자격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논문 쓰고 이렇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 학교에서는 예, 짧게 2년 안에 할수 있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더 오래 가요.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을 전공했어요. 외교학은 뭐 외교에 대한 공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국제정치학이에요. 예, 그 소위 말해서 영어로 말하는 IR인데 근데 이 공부를 한국에서 하면 할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그 일반 대학원이 있어요. 그리고 특수 대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뭐 특수 대학원은 뭐 GSIS 뭐 이런 건데 저는 GSIS 안 갔어요. 저는 그 사회대학 그 사회과학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일반 대학원이니까 내용이 달라요. 그 공부하는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한국어 수업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한국어 수업만 듣고 한국어로 모든 거다 쓰고 가능하면 리딩을 다 한국말로 하고 영어를 좀 많이 피했어요. 일부러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저도 여러분이 지금 이제 미들버리에서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이것만 다짐하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어 공부를 했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띄어 있는 거는 제가 연구를 할 때의 자료들인 것 같고요. 가장 그위 오른쪽인 어떻게 보이지? 이쪽인 것 같은데 그 손글씨로 쓴 거가 그게 논문 제출 자격 시험의 답안지예요. 그래서 논문 제출 자격 시험이 그 퀄리파이어인데 그거 보실 때어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질문을 막 이렇게 한두 개 드리고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에세이처럼 쓰셔야 돼요. 그 굉장히 막연한 질문이에요. 그 국제정치학이니까 그런 질문이었죠. 아, 한국의 민족주의를 논하라. 끝.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약간 본인의 생각을 쭉 이렇게 엄청 길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학교에서도 그런 약간 보이지 않는 불문율, 그런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많았던 거죠. 원래 2년 동안만 하면 그러면 4학년, 그 이제 4학기가 되는 거죠. 네 학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4학기 학생이 되면 논문 제출하고 발표하는 게 조금 금기시가 됐어요. 왜냐면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그러면 뭐 8학기 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4학기 학생이 같은 연구실에서 같은 위원회 앞에서 발표를 하느냐. 이게 약간 이게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서로 봐주면서 좀 기다린 다음에 발표하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학금이 있었잖아요. 장학금이 끊긴 거예요. 돈이 없어졌어요. 졸업해야 되는데 장학금 빠이빠이 돼가지고 아직 공부가 안 끝나고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찾으러 갔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원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영어를 가르치면 된다고 과외 같은 거 하면 된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원래 한국에 왔던 그 목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그냥 다른 아르바이트를 잡고 싶었던 거죠. 한국말로 할수 있는 거 하고 싶었는데 어떤 웹사이트가 있는 거죠. 그 웹사이트에 공고에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이력서를 보내는데 뭐가 뭔지를 몰라요, 잘. 그냥 외국인 유학생 구합니다 하고 외국인 유학생 구합니다 이렇게 올리는데 그래서 보내고 보내고 보내다가 나중에 전화가 왔죠. 전화가 왔는데 뭐 타일러 씨 맞으세요? 하고 아, 네. 뭐 한국말 할줄 아세요? 네. 뭐 인터뷰 하러 나오실 수 있어요? 네. 하고 이제 인터뷰 하러 나갔죠. 근데 어떤 건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1대 13. 그래서 제가 있고 큰 테이블이 있는 거죠. 큰 테이블. 저는 한쪽에 있고 다른 쪽에 13명이 있어요. 그 13명이 면접관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인 거죠. 저한테 이것저것 막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에 왜 왔어요? 무슨 공부하세요? 좀뭐 요즘에 뭐 만나는 사람 있어요? 막 이렇게 엄청 막 물어보는 거죠. 근데 뭐지 이거?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방송을 만들려고 그 토론 방송을 할 건데 한국말로 토론할 건데 같이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는 두 회만 찍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파일럿이었으니까 두 번만 하면 돼요. 이러는데 그래서 오케이 하고 했는데 그게 비정상회담이라는 방송이 돼서 두 회만 안 하고 계속하게 됐죠. 계속하게 되고 한 방송이 두 방송이 되고 세 방송이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활동으로 이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국의 이제 연예계, 뭐 방송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주로 예능에서 출연을 했던 것 같고, 예능이나 교양 프로그램에서 출연을 했고, 드라마 출연은 없었고, 최근에 작년에 영화를 찍긴 했는데,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영화 개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방송 업계에서 일을 하는데, 방송은 굉장히 채널이 많거든요. 요즘에 한국에는 그 원래 쓰는 채널들도 있지만, TV로 내보내는 채널들, 지금 화면으로 나와 있는 게 대부분의 주류 채널들인데, 근데 이 채널들은 요즘에 온라인으로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네이버 TV 아니면 자기네들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디지털 미디어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원래 공부하러 갔는데, 어쩌다가 방송을 하게 됐고, 그 방송을 한 이제 7년 차예요. 그래서 예, 좀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혹시 내용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제가 하는 다른 활동에서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한국어 공부, 뭐 일, 뭐 사회, 정치, 경제 다 괜찮습니다. 다 오케이니까 편하게 아무거나 다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Zoom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마 강사희 선생님이 좀 도와주실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도 돼요. 화면에 손 들어도 되고, 자기 그 이름 옆에, 여기 파란색 그 손이 있죠. 손을 들어도 되는데, 손이 지금 저한테는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손 들었네요. 아비 씨. 선생님이 보이는 대로 부를 테니까 질문해 주세요. 아비 씨. 마이크 키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는 완전 팬이에요. 달려 씨를 중학교 때부터 TV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 질문은 그 대학원을 다녔을 때좀 어렵다고 말했는데, 그때 좀 한국 공부에 지칠 때 어떻게 극복했어요? 네. 한국어 공부에 지칠 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어떻게 했었죠? 저는 한국어 공부를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뭐, 단어 공부, 문법 공부, 아니면 이렇게 약간 수업에서 하는 식의 약간 교과서적인 그런 공부에 지치면, 주로 그냥 가능하면 저의 생활에서 한국어를 통해서 관심 있는 거를 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처음에 한국어 공부하고 있었을 때, 2급, 한국에서 2급이었는데, 그게 2008년이었어요. 저그 한국에 장학금 받으러 오기 전이었는데, 근데 그때 2급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 수업을 가르치시는 분은 조금 딱딱했어요, 진행이. 그래서 뭐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따로 있는 것도 있었고, 뭐 내용이 약간 도움이 되긴 도움되는데, 근데 맞춰져 있지는 않으니까 좀 궁금한 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2급이면 아직 어휘가 단어를 많이 몰라요. 그래서 막 문장 구조가 뭐뭐 하는데 뭐뭐 하지만 끝. 막 그리고 막 일상에 있는 막 학생 학교 뭐 이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뭔가 저의 생각이 너무 재미없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재미없었고 그래서 친구랑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갔는데 거기서 무조건 책을 사서 보겠다고 같이. 그래서 우리 둘이 이렇게 홍콩에서 온 친구였는데 홍콩 친구랑 서점에 가서 책들 보면서 2급인데 어떤 책을 볼 수 있을까? 그냥 한국어로 되어 있는 책들이었던 거거든요. 뭐 교육용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샀던 그때 샀던 책이 이렇게 펼치면 한쪽이 이쪽이 그 만화가 있는 거고 이쪽에 한 두세 달락의 짧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보면서 약간 좀 보충을 할 수가 있었고 왠지 다 얼어버린 것 같은데? 얼었네. 말씀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화면이 얼어버려가지고. 근데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재미있어졌거든요. 왜냐면 책의 내용은 그 어떤 일본 여자분이 한국 남자분하고 결혼해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 내용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책 제목이 요코짱의 한국살이라는 책이에요. 요코짱의 한국살이. 근데 이거 진짜 많은 단어들이 일상 대화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막뭐뭐뭐 어떤 뭐 좋은 예가 생각이 안 나지만 근데 어쨌든 그 책을 보면서 다시 재미가 살아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업이 재미없으면 수업 밖에 나 궁금한 것들 관련된 자료나 영상이나 이런 걸막 많이 찾아보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업 들었을 때도 수업에서는 항상 막뭐 쓰기 뭐 문법 뭐 이런 거 많이 집중했던 것 같고 가끔씩 그 읽기 뭐 그런 유명한 책의 일부만 읽는 거 있었는데 그런 건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일부만 빼갖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책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 시간에 책을 좀 보고 싶어서 그때 따로 책을 좀 사보고 읽어보고 그게 더 훨씬 더 재밌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지칠 때는 그냥 수업 밖에서 배우는 걸로 이렇게 막 바꿔서 하는 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현 씨. 아, 네. 저 혹시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네. 저도 타일러 씨 되게 팬이에요. 그래서 엄청 떨려가지고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타일러 씨가 비정상회담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국제 정치적 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그 미국 그 타일러 씨도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 방송에 나오고 미국 사람으로서 그렇게 대표하는 게 어려운 점 혹시 있었나요? 뭐였어요? 네.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죠.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요. 그게 만약 이게 한국에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고 한국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가 한국 사람이고 그러면 주로 한국 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나라라는 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라는 게이두 가지가 너무 달라요. 너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뭐 한국은 그냥 하나의 시스템이고 그리고 그 의회를 보면 그 단원제 그한 하나의 한 방에서 다 하는 거예요. 상원, 하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투표를 하고 이렇게 뭐 표결을 하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 모든 게.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복잡해요. 설명하기에는.
왜냐면 주마다 달라요 하고 뭐 이렇게 뭐 실제로 법이 주마다 다르잖아요. 막 지금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라디오에 나가거나 아니면 TV 나가면 뭐 미국 상황 어때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미국 상황이 뭘까? 그러게요. 약간 주마다 너무 너무 다르잖아요. 그 다들 각자 하는 게 너무 다르고 그래서 방송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토론도 하고 뭐 사회적인 이슈도 나오고 정치적인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미국의 어떤 대표성 그런 거를 가지고 말하려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말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게 저는 버몬트에서 자랐으니까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를 거잖아요. 막 제가 다녔던 학교는 뭐 36명이고 200명이고 막 그런 건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되게 시스템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른 미국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까지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 예,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민재 씨인데 민재 씨가 질문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질문할 때 자기소개를 좀 하면 좋겠어요. 몇 급인지, 뭐 어디에서 왔는지. 아비 씨하고 다현 씨가 벌써 질문했지만 자기소개 잠깐 해주세요. 간단하게. 아비부터.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비고요. 지금 5급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한국어를 독학하다가 작년에 한국어 수업을 처음으로 듣게 됐습니다. 와. 그리고 완전 타일러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다현 씨또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저도 아비 씨처럼 중학교 때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3년 전에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들베리에서 이 5급 학생이고요. 이름을 잊어버렸네. 이름은 김다연이고요. 저는 마이애미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자는 민재 씨예요. 민재 씨, 네. 자기소개하고 질문해 주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배민재입니다. 조지아에서 왔고, 네, 저는 4급 학생이에요. 또그 위스콘신 대학교 대학생인데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타일러 씨가 나오셨던 방송을 많이 봤는데 그 예능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외국어를 배울 때제 생각에는 제 경험에는 유머를 잘하는 게 제일 어려운 점인데 어떻게 타일러 씨가 그 예능감하고 유머를 그 예능감을 잘 갖게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유머 감각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스스로. 저보다 훨씬 그런 예능, 그런 뭐랄까,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 있죠. 뭐, 세모칠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진짜 장난이 아니게, 한국 사람들을 뭐, 좀잘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감각을 좀 배워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감각이 생길 거예요. 꼭. 왜냐면 어쩔 수 없이 뭐라 그래야 돼? 그 유머라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문화든 상관없이 유머라는 게 그때 그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색한 순간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약간 이상하게도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은근히 어색한 순간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서는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말 때문에 이게 말투나 이게 이런 거를 맞춰야 돼가지고 가끔씩 잘못 맞추거나 아니면 맞추기 위한 정보가 없을 때 이런 게 어색한 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끔 그게 어떤 조직인지에 따라서 또 되게 복잡해지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대학원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뭐 학부 때부터 같이 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대학원 때부터 이렇게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가끔씩 이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 젊어요. 그리고 약간 이게 되게 약간 상황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뭐 그런 더 젊은데 그좀더 일찍 들어갔거나 아니면 여기 이런 상황들이 가끔씩 있어요. 원래 맞춰야 되는 것보다 다 다른 것들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서로 잘 모르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허허허 하고 넘어가야 되는 순간들 뭐 미팅할 때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친한 건 아닌데 근데 말을 좀잘 붙여가지고 정들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다 보시면은 어쩔 수 없이 그 한국 에서 생각하는 약간 가벼운 유머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분명히 방송 활동하면서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많이 배운 것 같고. 근데 또 동시에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알아도 유머 그가 그렇게 되는 걸 알아도 가끔씩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안 웃긴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그런 차이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뭐 몸개그 아니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국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몸개그를 막 원숭이인 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많이 하는데 저는 싫어서 그냥 말로 하는 거 말로 하는 거 아니면 사람 놀려서 하는 거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파란 손이 안 보여요. 손 들어주세요. 이제 5급, 4급에서 질문이 나왔으니까 3급, 2급, 1급. 1급은 영어로 질문해도 괜찮아요. 1급, 2급, 2급까지. 뭐 영어로 하고 싶으면 영어로 해도 되고 한국말로 질문하면 더 좋아요. 질문 없어요? 타일러한테? 여기. 갑자기 막 생겼는데, 학생들 먼저 질문을 할게요. 자, 지수 씨. 몇 학년이죠? 지우 말고 지수. 신지수예요? 지수입니다. 지수 씨. 자기소개. 지수 씨 자기 소개하고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급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에 장신이 말하면서 가슴을 졸이고 굉장히 말을 더듬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우리는 말하는데 조금 천천히 말하면 더 쉽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다른 학생들이 이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그래서 타일러 씨의 생각에는 또 다른 방법이 뭐 하세요? 네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걸 약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약간 그 말의 속도, 약간 말을 많이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는, 실제로 말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좀 배우는 내용을 엄청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봤을 때는 배우는 내용을 빨리 하는 거, 뭐랄까, 그 빨리 한다고 하기보다는 계속 더 어려운 거, 계속 새로운 거, 이거는 뭐 아직 배우고 있는 거를 완성시키지는 못했는데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이렇게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떨 때는 그게 조금 학생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그냥 그 하다 보면 언젠가는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지치다가 이거를 좀 줄여서 원래 해야 되는 내용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 근데 일단은 어떤 것까지 배울 수 있는 건지, 더 어려운 거 어떤 거 있는 건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만 집중하고 있으면은 학생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더 알고, 그러니까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있으시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마음껏 일단은 알아보고, 그리고 너무 힘들면 그러면 거기서 좀 줄여나가시면 되는 것 같고, 그게 약간 공부의 양이나 도전하는 그런 속도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저는 말을 되게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뭐랄까요? 그게 과연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저는 스스로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장을 너무 길게 하려고 했어요. 학생으로서 저는 그 공부 많이 하고 있었을 때 그 이 문법도 있고 저 문법도 있고 이 표현도 있고 저 표현도 있고 다 쓰고 싶어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 쓰고 싶고, 그래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다가 문장이 쭉 길어지는데 듣는 사람은 응?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약간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렇게 쫙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깨달았는데, 그때 저는 그 5급 그 한국어 어학당에서 그런 이제 5급 학생이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저를 보고 약간 이렇게 연결어미가 어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왜 그래? 그래서 되게 약간 놀랐거든요. 왜냐면 진짜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친구들이 그게 그냥 어색하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설명할 수 없다, 그냥 어색해요, 왜 그때 그거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아니 이유를 말해줄 수 있으면 저도 알아서 고치겠지만 이유를 모르는데 그냥 어색하다? 그러면 어떻게 맞는 거를 알지? 이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가 한꺼번에 많은 말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문장을 안 끝내서 계속 연결하고, 그런 약간 말에 대한 욕심이 과해서 그렇게 되는 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말을 더 간략하게, 제 생각은 이거고요 하고 끊고 가는, 이런 끊고 가는 거를 조금 더 해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답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도전을 해보는 거, 많이 배우려고 하는 건 너무 좋고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그게 너무 많아서 줄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도하셔도 너무 좋은데, 근데 너무 많아지고 본인이 약간 부담을 느끼게 되면 그러면 끊으셔도 돼요. 끊고 그리고 꼭 연결하고 싶은 부분만 연결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파란 손이 몇 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순서대로 부를게요. 라일리 씨, 1급 라일리 씨, 그 다음에 핀 씨,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명석 씨, 세 번째. 네, 라일리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일리입니다. 1급 학생이에요. 미안해요. 강아지. 잠깐만. 저는 3주 동안 한국어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와우. 한국어로 조금 많아요. I'll ask my main question in English because of that. And I get the feeling that you've probably actually been talking about this, but I've caught like every like 20th word. being a first level student, I get a lot of hope listening to you that I can come from 조금 한국어 to being fluent. What would be your best advice for a beginner level studier of Korean to feel like they're leveling up? That's a good question. First thing, 감사합니다. 네. This is I'm always so surprised by each and every one of you whenever I get to speak to people from Middlebury, and it's just so cool that you're in your third week and you already speak enough confidently on one of these. Like, this is harder than in real life, you know. So that's just really cool, and you're doing amazing. Yeah, so just you should take confidence in yourself in that. For beginning students, for me, I mean, it really depends on where you're learning your Korean and who's teaching you. For me, I took most of my beginning classes in university at Chicago, and those classes at the time, it was 2007, and the classes were primarily structured around heritage speakers. And Korean language instruction in general, I think many of your professors at Middlebury could speak to this, has a history of focusing primarily on heritage speakers. Like, the history of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actually comes out of a post-colonial situation where they were, in South Korea at least, they were primarily trying to teach to overseas Koreans in Japan for repatriation purposes, and then this sort of developed more from there. But the original perspective is very much focused on heritage speakers. And so for me, one of the main problems with that was that many of the textbooks, many of the resources available to me at the time did not in any way reflect language that I wanted to use, right? So it's great to learn about, you know, how to make kimchi, but I also need to learn how to, you know, talk about, you know, I don't know, making salad and things like that, you know? So there were other aspects that were absent from the curriculum available to me at the time. So in the beginning of my Korean studies, for me, I found it was really important to do stuff outside of the structured curriculum. Mm-hmm.
So nowadays, I'm sure that the education that you're receiving at Middlebury is very different than what I received at the time. But no matter where you study and no matter what curriculum you study, curriculum is designed for students in general, and it cannot ever be perfectly fit to you unless you have a lot of one-on-one time with your teacher. And that's just like in reality, that rarely ever happens anywhere. So you have to actually pay a lot of attention to what it is that you want. I think that's so important. We don't talk about that enough in language learning. It's like, what is it that you really want to be saying? And what do you want to do like with your life? And like daily, like, where do you want to be using your Korean? What are you interested in? And as soon as you possibly can, try to connect that to your Korean language learning outside of your coursework, right? So for me, one of the things I did, this was not when I was a beginner. I was when I was an intermediate, and my professor asked me, oh, we're going to do 발표, right? So many of you who are in, I mean, maybe 3급, 4급, 5급, 또 아마 발표할 텐데, whenever I was asked to do 발표, I think I was a bit of what would you say? I was that kid sort of in the class because or at least from my professor's perspective, because I would bring in topics that were like, this is not like a class topic. I would bring in topics about like North Korean defectors statistics and like famine and try to do a presentation on that in an intermediate class, which at first was really the teacher was like, wait, what's going on? But for me, that was really good because I got to learn more Korean through what I'm interested in. I feel like that'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you could ever do, is find things that you're really interested in and passionate about, and learn the language through using it to engage with that interest. So from your very beginning, like levels, like I would totally suggest you do that. My other suggestion is, I say this every time I speak at Middlebury, and there's always different opinions about it, but I do feel very passionately that if you want to get to an advanced level of Korean, that you need to learn Hanja, and the earlier you start, the easier it is for you. It's because it's just like, it's a never ending thing. You could go, you know, to China or, you know, Taiwan and ask people like, oh, do you know the characters for, you know, I don't know, your molars or your toothbrush, and they'll not be able to write it perfectly, right? Like, this is just normal, right? It's just a very difficult thing. But in Korean, hanja, even if you don't know how to write them, having an understanding of what they are and how they compose the vocabulary that you're learning, that will really expedite the process for you, right? Like understanding like what is the hak in hakyo and hakseng and jeongchihak, you know, and what are each of those. And so for me, from the very beginning, when I was in level 2, I changed the way that I studied because I realized that I was too slow. I was slower than, like, for native English speakers who are learning Korean, there's a certain pace that they go at, and that was too slow. I wasn't able to keep up with my class in Korea because there were many students from China and Japan, and they were able to very quickly grasp the vocabulary because there are so many cognates, and I didn't even have the building blocks of it, right? So I realized that that's what was going on, and I immediately started checking every vocab in my list to see if every time I looked up a word, I would look it up in the Korean to Korean dictionary, not in the Korean English dictionary. I would go to first Korean to Korean and see if it has hanja or not. Because that, first of all, that helps, right? To distinguish between what is a hanja word and not a hanja word, right?
because they follow different patterns. So then you're able to sort of slowly develop a feel for it. And so whenever I would write down my vocabulary on a list, I would write it in Hangul, and then next to Hangul, I would write the Hanja, even if it's really ugly and I don't really know what I'm doing. It doesn't matter. What matters is that you're trying to figure out what's made up these words, right? So, and that really, really helps, because the definition of Korean vocabulary, when you look in a dictionary or you see a translation, if it's a Korean to English dictionary, it's rarely able to capture the context in which you should use the word. But if you look in these Korean dictionaries on Naver or Taom or whatever it is that you use, you'll usually get example sentences. Sometimes the definitions are clearer. And if it is a Hanja word and you do identify what the Hanja stand for, then it gives you an immediate better idea of where and when you can use the word. And you can identify new patterns, and that will improve your vocabulary very quickly. And believe it or not, you know, there are many Koreans who do not believe that that it's important to learn Hanja, but it is for people who are not familiar at all. Because once you start doing this and then you start using these Hanja words appropriately, not overuse them, but use them in the right spot, then Korean people respond very positively to it. They all of a sudden feel comfortable with your speech. They feel like it makes sense. Not every Korean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at, but in reality, it has that effect, right? So, and then the other, I could talk about this forever, but the last point on this is that it's really important for you to look for patterns. And sometimes these things are linked, right? Like the idea that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most of it that comes out of Korea, not necessarily what comes out of the United States, but that is primarily comes from a tradition of teaching to heritage speakers, that aspect, plus this aspect of not really focusing on Hanja or that kind of thing. All of that combines to create a situation where the patterns that are often introduced in these books are not exactly super helpful for someone who's really just not familiar. So for example, there are a few words that I learned in the early stages of my Korean that were introduced to me together as a group that, in my opinion now, shouldn't have been. So for example, 아깝다, 안타깝다, and 아쉽다, right? These three words are very confusing for me. I learned them all at the same time and I was explained what they are, and then that's it, like not in, with nothing else, right? But now in hindsight, when I think about patterns and I'm thinking about, and these are like native Korean words, right? They're not like Hanja words. But when you think about these patterns again and you go back and you look at it, it's like, oh wow, 아깝다 should be taught with 아끼다. Like, why are we not teaching 아깝다 with 아끼다? Like, that makes so much more sense. Because 아깝다 is like, oh, if it's used that way, it's kind of a waste, that's too bad, right? And 아끼다 is to like make sure you don't use too much of something. Thing, right? These things fit really well together. There are certain patterns in native Korean as well that work really well. So keeping your eyes open and asking, you can even ask the teacher anytime, like, oh, is this related to that? What about this and this? Like, just if something looks similar, ask a question about it, because there are times where they're linked together and you can learn more. There's like a packet of them together, and they're not necessarily in the book or they're not necessarily in the lesson. But if you ask and you're curious, you may be able to get those together. So it's like, you know, extra points. So I hope that that's helpful. I really appreciate
감사합니다. 와, 타일러가 영어 아주 잘해요. 영어 잘하죠? 그 다음에 핀, 그 다음에 명석 씨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임브리지에 왔는 20살이고 그 상급 학생 핀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저와 미드베리 튜터가 이야기를 함께 했어요. 그 한국어를 더 배우기 위해 이야기했는데 그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기 때문에 그 질문이 생겼어요. 그 수업이나 교실에 배울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있다면 뭘까요?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거 많죠. 언제나 많죠. 특히 요즘에는 막 이거 많이 쓰잖아요. 이거 그 막 전화기로 그 막 톡을 주고 받을 때 쓰는 거 아니면 그런 인터넷 용어, 뭐 유행어, 뭐 줄임말, 뭐 그런 욕설 이런 것들도 수업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줄이는 거? 줄이는 방식이 줄이는 것도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줄임말을 어떻게 주로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용어를 한국에서 막 많이 만들어내요. 요즘에 진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생각으로 만드는지가 그거를 따로 막 교육시키지 않으니까 그냥 노출이 되고 좀 경험을 해서 많이 이렇게 알게 되고 본인이 패턴을 봐서 아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약간 노하우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수업에서는 제가 봤을 때 많이 안 다루었던 게 제가 수업을 들었을 때요. 뭐 아마 미들버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미들버리는 훨씬 더 많이 약간 다양하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제가 수업을 들었을 때는 저는 미들버리에서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공부했을 때는 그 표준어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준어만 배우다가 뭐 무슨 대가리에 무슨 아가리에 무슨 막 이런 거 나오면 뭔 소리야?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진짜 많이 써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써요. 그리고 그런 막 외래어, 막 일본말, 막 이런 거 섞어서 많이 쓰더라고요. 안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쓰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뭐 야매, 막 그게 뭐냐 이런 거, 막 이렇게 그냥 야매로 해버렸어, 막 이렇게 뭔 소리야 이런 표현들 이런 거 학교에서 잘 다루지는 못해요. 사실은 뭐 가르쳐야 되는 거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좀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하고 수다를 많이 떨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법을 그것도 좀 신기한 게 그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는 문법을 그런 뭐랄까 축약시킨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압축시키는 거 확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 할 때랑 뭐래? 뭐랬던데? 뭐라고 했던데? 뭐랬던데? 뭐 이런 확 줄이는 것들이 많아요. 계속 많아져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또 수업 밖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석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에서 온 진면석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네. 미들베리에서 3급 학생이에요. 죄송한데 대본을 읽을 거예요. 네네. 네. 한국 문화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산 것 같고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서 한국 문화를 알게 돼서 아직도 충격적인이나 생각보다 신기한 순간이 아직도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거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뭐 어디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왜냐면 근데 이게 문화 충격도 있고요. 일단 문화 충격이 있는데 그거 끝나고 넘어가면 일반적인 문화가 아닌 문화들이 있어요. 그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가끔씩 어떤 유형의 사람들 그 사회마다 이렇게 주류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비주류 문화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개개인의 약간 생각이 다른 거 뭐 이런 거 있는데 가끔씩 개개인의 생각이 달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싶은 상황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한국 문화 한국 말로 얘기할 때 한국 문화에 한국 약간 뭐랄까 한국 사회 문화를 지키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뭐 몇 살이세요? 뭐 어디서 사세요? 뭐 결혼하셨어요? 뭐 결혼 언제 할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어떤 상황에서는 말이 되죠. 이게 그리고 처음에는 약간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면 오케이 이건 뭐 알아가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조직적인 거거나 아니면 뭐 사석에서 만나는데 뭐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친해지려고 하나보다 하고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가끔은 이거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 제가 강연하러 갔어요. 그래서 강연하는데 무대에 있죠. 무대에 있는데 이렇게 사람 앞에 사람이 막 몇백 명 있는 거죠. 그래서 강연을 그 외국어 공부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그 질의응답 그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질문할 수 있는 시간에 어떤 앞줄에 앉으신 분이 질문을 하시는데 다들 앞에서 그 결혼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런 그 네? 그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다 약간 일이나 이렇게 강연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이분은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라 그랬더니 그러면 한국 여자 사귀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한국 여자 뭐 결혼할 생각이 있으세요? 막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강연을 할 때 이렇게 말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 어떤 지방 도시에 있었고 그분이 조금 한 아마 50대 넘은 여자분이셨는데 그냥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약간 이게 이 자리가 아니었으면 그렇구나 하고 막 택시 타고 그랬으면 그렇구나 아니면 뭐 장 보러 갔다가 얘기를 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 질문이 나오면 알겠지만 무대에서 외국어 공부 어학에 대한 강연을 한 다음에 다들 관련해서 질문하는데 이분은 그 질문을 하는데 이 순간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약간 화를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봐줘야 되는 건지. 사실은 한국에서 봤을 때도 그게 약간 좀 그렇게 약간 때와 장소를 가린다고 그게 맞지가 않은 거였던 것 같아요. 한국 정서에서도 그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게. 근데 근데도 약간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답변하기도 싫고 거슬리고 약간 아니 뭔가 좀 가치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여기까지 왔고 강연해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로밖에 안 보느냐라고 막 따지고 싶었는데 못 따지고. 근데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한국에서도 은근히 이거 약간 좀 비뚤어진 거, 약간 안 맞는 거 이런 것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반응을 해야 되는지가 어려운 그런 문화적인 갈등, 마음속의 갈등. 미국이라면 다른 문화라면 바로 막 농담치거나 아니면 야 너 뭐냐 하고 넘어가겠지만 그럴 수 없는 약간 애매한 문화 차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고생하는 경우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금만 아직 질문을 안 했는데 아까 우리 조교 선생님, 호준 선생님이 질문을 했으니까 호준 선생님 질문하는 동안 2급 학생 한 사람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호준 선생님 질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타일러 씨,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호준이고요. 올해 학생들과 같이 대화 연습을 도와주는 도우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외국에 나와서 산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한국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대화를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 가서 유학을 하거나 일을 하고 싶어하고 저 역시 기회가 된다면은 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 조금의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문화권이 달라서 한국어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뭐 어떤 이유인지 간에 한국에 들어가는 것을 초조해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고 외국에서 좀 오랫동안 산 저도 좀 비슷한 신경을 느껴요. 그래서 이 모든 학생 1급에서 5급까지 그리고 조교 선생님들한테도 한국에 들어가는 뭐 첫걸음을 떼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가고 싶으면, 생활을 해보고 싶으시면 가장 쉬운 방법은 유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것 같고요. 어학당을 다니거나 아니면 어디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 KGSP 프로그램에 지원하거나 뭐 아예 직접 학교에 지원해서 다니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유학을 하는 게 가장 입국이 편하고 그리고 있는 동안에 좀 다양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다니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주일에 20시간까지 그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미리 신청을 제대로만 한다면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유학을 했을 때 좀 여러분이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고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을 하는 거는 좀 많이 어려워요. 요즘에 특히나 한국에서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한국의 비자 정책이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강화가 돼서 강화라는 게 입국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위한 비자를 내주는 게 어려워요. 그냥 조건이 많아져서 기업들이 내주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가 또한 있으니까 그런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사실은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국은 지금 기사를 보시면 그 실업이 청년 실업이 11% 이렇게라고 표시가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훨씬 높아요. 왜냐면 이 실업률을 계산했을 때 실제로 잘린 사람들만 포함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잘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일이 있었는데 그냥 나오지 마세요 라고 언제 다시 나올지 잘릴지 모르겠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미취업자 원래 취업해야 되는데 그 시장이 요즘 시장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경쟁이 너무 많으니까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다 그 뭐 이제 합치면 30% 가까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실제 청년 실업률이 30%예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바로 일을 하러 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일자리를 찾고 들어오는 게 어려워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관계를 만들려면 유학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한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볼 수 있고 여기에 있는 동안에 인턴십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짧게 중간에 일을 하다가 나중에 갈아탈 수가 있고 근데 바로 와서 일자리를 구하는 건 관계가 없고 그리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경우에는 영어를 가르치게 돼요. 근데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마 여러분의 목표가 아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거를 하고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가장 추천하는 거는 일단은 유학이고요. 유학을 한 적이 있으시면은 그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길게 할 생각 없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고 뭐 일단은 한번 한 학기라도 어학당이라든가 약간 발을 좀 디뎌보는 거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일단은 유학으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자, 이거 대표로 아마 박수란 선생님께서 질문하실려나 봐요. 박수란 네. 선생님 질문하신 후에 우리 동창들이 오늘 모처럼 왔으니까 동창들도 뭐 인사해 주면 좋겠어요. 네, 박수란 선생님 질문 먼저 하시고. 네, 우리 반 친구들 대표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올해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책에 나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두 번째 네. 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두 권의 책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이제 관심 있는 우리 학생들은 찾아서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두 번째 질문은 타일러 씨가 나이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또래에 비해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뭐 네.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근데 언어를 배울 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가고 싶지만 이게 가다가 이렇게 평지가 와가지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다가 이렇게 뭐 다시 뒤 돌아보면은 어디론가 가고 있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말을 맞아요. 배우는 것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이거는 혹시 가능하시면 영어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좀 우리 그 언어를 배우는 그리고 우리 성장하는 학생들한테 네네. 좀 지혜로운 조언이 있으시면 그것도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책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책 쓴 건 대부분이 그 영어 관련된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생각하는 저의 이야기를 한국말로 써가지고 책으로 낸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7월 15일에 나올 새로운 책이 처음으로 한국말로 제가 알아서 쓴 그런 책이 나오는 건데 제목은 두 번째 지구는 없다. 가 제목이고요.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4년 동안 그 WWF라는 단체에서 홍보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많고 버몬트에서 왔기 때문에
또한 약간 자연에 대한 마음이 굉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약간 이야기들을 에세이 수필처럼 정리해서 책에 이렇게 책으로 묶었고요. 그 없다가 이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들리나요 혹시? 아 다행이다. 그 이게 그 배터리가 빠져나가지고 그 책이 그러면 이제 FSC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FSC라고 그 산림관리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세계적으로 안 들려요. I can hear you. 아, 들려요. 알겠습니다. 하필 영어로 말할 때 들리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책이 그 지속 가능한 들리니까 지금은 들려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뭐였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책이 그래서 지속 가능한 종이로 만들어졌고 예, 그 약간 디자인적인 것도 일부러 잉크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좀 한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책이거든요. 그런 내지 면지, 표지, 뭐 속지 모든 그 책의 모든 부분이 다 FSC 인증받은 거 한국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좀 신나고 더 많은 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좀 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your second question was about plateauing and you asked for me to respond to you in English on this. And yeah, no, plateauing I think is very common the first thing that really happens to us when we learn languages in general and we plateau is it becomes like a moment of crisis and you're like, what's wrong with me? Why am I not learning more? How can I change? I'm frustrated. There's something wrong. You know, it becomes this very frustrating moment where you begin to question if you're doing things the right way or if it's ever going to work or maybe this isn't right for you,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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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So just remembering in the first place that that's universal and that happens to everybody and it happens more than once. It's not like plateauing happens just once and then you get through it and it never happens again. Like there are times when you'll plateau for like a week, a month, and you're like, I don't know why this is happening. And then there's other times where you'll plateau for like a day and you're like, it's just not working for me today. I don't know what's going on, right? So that's normal. Your brain is complicated. It's gonna happen. But when you really feel stuck in a plateau, like you're not all the way to a high advanced level yet and you feel stuck along the way, or you're getting into an advanced level, you're at an advanced level, and you're just not like, there's like a ceiling, you're not breaking through, and you don't know what it is yet. Well, from my experience with language learning, if you get to a plateau, what that means is you need to change something. Like you're doing, something's too repetitive for you now. Your brain is bored. You need to, either it's not necessarily because it's too hard. It's not that it's something that you can't learn. It's that you're not putting yourself in newer situations where your brain goes, wow, this is really interesting. I want to know more, right? That's not really happening when you plateau, right? It's like you're going through the motions, you're doing it, but it's just like in my experience, that's what it's really been like. So whenever I've been through a plateau, I've tried to make structural changes in my language learning process or in my actual lifestyle,
meet new people, right? That may sound weird, but it's true. You meet new people, they speak differently. You will learn new words, you will learn new expressions, you'll learn a new perspective on the language. Meet new people, you will break out of that plateau. That's going to happen. And another one would be the structural changes, like shifting from using like what your dictionary is. Is your phone still in English? Is it in Korean? Is your computer still in English or is it in Korean? These kind of things that are like creating your environment. And you know, when you write emails, are you writing them in Korean? Like how much of that are you really activating? Because you'll find that there are aspects of your life that you're not activating. And the content that you're watching, you know, maybe you're watching it on TV or YouTube or Netflix or whatever. If you're bored with that content, switch platforms. If you're bored with watching things, you know, download Patbang and start listening to podcasts. You know, just like you have to find a new venue, because really the brain is such a fascinating thing. But with language learning, if your brain is not interested and you're not taking notice of new things, like, and it, like, this is not something that you have a choice over, right? This is something that your brain is doing, right? Oh, that's interesting. Your brain is firing, right? Well, if that's not happening, then you need to switch your situation so that it happens, and that's gonna pull you on to the next level beyond that plateau. So that would be my advice for plateauing, but it is normal. So don't worry if it happens to you. Just try to change your structure and your situation. 네, 한국말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그런데 아, 지금 약속한 시간이 됐어요. 네. 9시인데 여러분 더 타일러하고 더 얘기하고 싶죠? 더 계실 수 있어요? 한 5분 정도 더 해도 될 것 같고 5분 10분 네. 정도. 네. 그럼 우리 동창들이 모처럼 왔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해주고 뭐 질문해도 좋고 뭐 얘기 잠깐 해주세요. 모모 씨, 애니 씨, 매트 씨 그 순서대로 모모 씨부터. 제가 항상 처음이요. 이름 얘기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모모라고 하는데 저 초번 주 토요일에 학생 몇 명 만났는데 그때 못 만났던 친구들한테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한국어 학교, 첫 한국어 학교 다녔는데 그때도 타일러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타일러 보고 나 그 정도 한국어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현재 지금 워싱턴 DC에서 여성 인권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여성 인권, 장애 인권 그런 거에 관심 많아서 네 많이 읽고 있고 뭐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니. 애니. 됐어? 질문 없어요? 네, 없는데요. 미안해요. 반가워요. 네, 인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했어요, 네. 네, 매트 씨 질문 있어요? 저도 질문 없어요. 네, 와주셔서 반가워요. 자, 이제 정말 시간이 불과 한 2분, 3분 남았는데 학생들 중에 정말 질문 없어요? 지금 안 하면 후회할 수 있어요. 지금 질문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하나, 둘, 셋. 자, 혹시 질문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네. 태민 씨. 네, 알겠습니다. 태민 씨? 네.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3급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전자사전을 썼다가 어떤 타일러 선생님의 영어 수업 홍보가 나서 제가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타일러 선생님은 이제 좀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혹시 다른 프로젝트들이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마 보신 광고가 그 리얼 클래스라는 온라인 영어 교육 플랫폼 광고였을 거예요. 그게 약간 강의 시리즈 같은 거 찍어 놓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시스템이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사용자가 구독을 하면 그거를 다 보실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어떤 회사에서 저를 섭외해서 제가 그냥 강사로 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 회사 제품의 모델이 돼서 광고나 이런 걸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활동 말고 그 컨설팅을 원래 한 3년 전부터 그 한국의 스타트업,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돕기 위해서 그런 약간 마케팅 자료라든가 그런 거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워낙 해외를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없고, 요즘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저처럼 한국에 장학금 받고 들어온 어떤 콜롬비아 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하고 창업을 같이 하게 돼서 주로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할 때 대행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약간 시기적으로 잘 안 좋지만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 서비스 해드리는 쪽이 그 고객이 이제 코스타리카의 무역진흥원, 거기 이제 프로코멜라는 그 무역진흥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구의 한국 활동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타임 이제 끝날 텐데 우리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뭐 인사 한마디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학생들이 나중에 뭐 질문을 하고 싶다든가 이러면 뭐 컨택을 연락을 해도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 끝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마 저기 저녁이시겠죠? 네, 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되게 놀라워요. 이렇게 Zoom으로 그 강의를 진행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질문도 주시고 하니까 신기하고, 사실 그동안 되게 걱정했어요. 좀 매년마다 미들버리 갔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과연 괜찮을까 약간 우려가 좀 있었는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너무 참여를 많이 하시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한국말 공부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해서 열심히들 하셨으면 좋겠고, 관심이 있는 거를 계속 따라가면서 한국말을 많이 활용하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락을 주고 싶으시다면 저는 일단은 링크드인을 쓰고요. 그러면 이제 링크드인에 Tyler Rush R-A-S-C-H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저의 이메일을 보내주고 싶으시면은 그 hello 골뱅이
골뱅이 at인 거죠. Hello 골뱅이 tylerrush.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한테 메일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박수 쳐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반가웠고요. 네, 내년 또 만나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